장원이를 위해 뭔가 편지를 써보았어요. 처음에 장원이가 미니스카트에서 나온 걸 보고 장원이를 알게 되었는데 내가 바로 홍장원이라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최근에는 멋지고 조성적으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너무 기특했어. 비록 나는 장원이를 본 적이 없지만 영상으로 장원이를 보면서 정말 잘 성장했구나 싶었어. 요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장원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많이 낼 수 있었고 가끔의 힘든 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 누나 보기엔 장원이가 참 사람들을 함께 만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원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낸다는 걸 꼭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6월 3일 장원이 생일 축하해. 소도 장원 홍자 안녕 장원아, 나는 너의 1호 팬이야. 누나는 장원이가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먼저 사탕이 됐어. 이상 학교에서도 장원이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을 해. 장원이가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 최근에 장원이가 수생물 축제에 나온 걸 보고 코끝이 찡했던 그다 초딩 귀염이었는데 점점 커가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장원이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고 천천히 컸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상상을 배우는 너의 모습이 멋져서 좀 빨리 장원이가 큰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해. 아무튼 누나는 장원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장원이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누나는 늘 응원할게. 아무 탈 없이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누나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기다릴게. 고마워 장원아, 장원이 이렇게 잘해. 장원아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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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일 축하해. 호정 완전. 장원아 생일 축하해. 누나 응원할게. 눈 앞에 신동이 진짜.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해.